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 끼리십니다. 오늘은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자,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으로 어제 하락을 살짝 되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도는 개인 1,000억 원대 매도, 외국인 1,000억 원대 매수, 그리고 금융투자 800억 매도, 연기금 500억 매수 중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이때까지와 달리 오늘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날 나스닥보다 다우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영향으로 보입니다. 환율은 1,132원으로 소폭 하락 중, 미국 선물 지수는 보합권입니다. 코스피 선물은 오늘은 혼조세를 보여주다가 외국인이 슬금슬금 매도를 하기 시작해 어느덧 1,000억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네요. 그리고 픽스를 5분봉 차트를 보면 최근 급등한 부분은 되돌려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픽스 지수 20을 지키고 재차 올라갈 것인지 혹은 20 아래로 내려가 시장의 랠리가 또 이어질지는 오늘 저녁 미국장까지는 최소한 봐야 될 듯합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1,150원 이상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의 탈출을 막을 수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철강주가 큰 상승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컨센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카카오가 많이 오르고 시총 3위를 네이버에게 뺏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가 더 매력적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길이 또 마찬가지의 시각을 같이 공유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길이분들 잘 모르겠으면 반반 사자. 시가총액상위 주식은 오늘은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전기장비, 철강, 자동차, 약한 섹터는 5G 진단키트이며 마지막으로 11시 기준 외국인 매수상위를 보자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키움증권, 현대제철, LG화학, 삼성엔지니어링, 동국제강, 현대위아, SOE, 포스코, 하나솔루션 순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빠이용!